네, 안녕하십니까, 투건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닉네임이 또 투건조아여서 많은 분들이 또 투건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투건을 안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오늘 또 댓글 보고 또 반응들을 보니까 투건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그냥 투건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개체들 스펙, 개체들 체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왕사슴벌레. 자, 체장은. 오, 사납네요, 되게. 70mm입니다, 70mm. 자, 두 번째 왕사슴벌레입니다. 이 개체는 72mm네요, 72mm. 그리고 마지막, 자, 넓적사슴벌레. 이 개체는 제가 제주도에서 잡아왔던 개체입니다. 여름에 제가 제주도 가서 힘들게 잡아온 개체죠. 개체는 78mm입니다, 78mm. 제가 이걸 다 이렇게 투건을 붙이기 힘들어서 이렇게 왕사슴벌레끼리 한 번, 그리고 여기서 이긴 친구와 이 넓적사슴벌레 한 번, 이렇게 총두 번을 투건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건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제 왕사슴벌레끼리 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체의 스펙은 비슷하고요. 자, 이제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오, 투기 둘다 좋습니다. 오, 자, 계속 싸우고 있네요. 지금 보면 오른쪽 개체가 좀더 지금 상당히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투기가 살짝 떨어졌을 때는 그등 부분을 막대기 같은 걸로 긁어주시면 좀더 투기를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투고는 많이 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개체들이 또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가끔씩 한번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도 안 해요. 저는 원래 투어를 거의 안 합니다. 이 영상 때문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더 해보고 일단은 계속 이런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무승부 승부가 다시 왔네요. 와. 자, 지금부터 세겠습니다.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자, 일단 무승부로 판별이 났네요. 자, 계속 막상막하입니다, 막상막하. 자, 일단 이두 개체는 무승부하고. 깨지지도 않네요. 엄청 세게 무승부. 또 이렇게 애들이 요청할 때 물을 뿌려주시면 자,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 잘 녹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에 물렸을 때도 물 뿌리는 게 좋아요. 자, 다음에는 이 오른쪽 개체와 넓적사슴벌레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개 나와요. 불러오네요, 계속. 자,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넓적사슴벌레 밀리네요. 밀고 나옵니다, 넓적사슴벌레가. 혹시 힘쪽에서 넓적사슴벌레가 좀 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판승 하네요, 한 판승? 아, 아쉽게 안 됐네요.
자, 이제 넘어갈 것 같네요. 어. 자, 계속 싸우지가 않아서 제가 영상 하나 더 찍었습니다. 지금 계속 애들이 결단이 나지 않네요. 이번 회에서는 좀 결단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그래부터 남다르네. 아예 다 뜯긴 거 보이시죠? 애들이 다 뜯은 거예요 지금. 우와, 소리 들으시죠? 소리, 이거 싸우는 소리 진짜 엄청납니다. 투혼 영상은 처음 찍는 거라 되게 뭔가 미숙하네요. 아, 영상을 좀 더 재밌게 만들고 싶은데 힘드네요, 되게. 여기서 오늘 투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애들이 싸우질 않아서 잘 싸우질 않네요, 이렇게. 자, 오늘 투혼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1월 달에 제주도 채집기하고 인도네시아 채집기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재밌게 아주 맛깔나게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때 특별한 뭔가 이벤트? 이벤트라기보단 좀 특별한 거죠. 특별한 게 하나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